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매우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가입니다. 한국처럼 못한다고 해서 자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원자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자립도가 낮고 수출 주도형의 경제로서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자 재벌 주도의 경제입니다. 이런 체질이 굉장히 허약한 조건에서 코로나19를 만나서 경제 침체가 오래가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실업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50조 이상의 금융 지원을 했고 소비 쿠폰이라든지 세금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82조 원 이상의 재정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 예산 512조 원의 16%를 차지하는 거금을 코로나19에 따르는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외환 관리를 위해서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97년도 같은 IMF 외환 위기를 맞지 않는 이런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죠. 그러나 아직은 외환 보유고가 4,091억 달러로서 세계 9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화 스왑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지자체 단체들이 긴급재난소득, 기업 애로해소, 세금 납부기한 연장,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